안녕하세요, 각태우정입니다. 오늘 알아볼 것은 악입니다. 악은 한자로는 아정할 악, 노래 악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아정한 음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뭐가 아정한 음악이냐? 일단 넓은 의미로는 소각에 대비되는 궁중음악의 총칭입니다. 각종 재래악과 여밀락, 도드리, 수재천, 동동, 유황곡, 정동만곡, 보호자, 낙양중 이런 거에 더 넓게 보면 영산상까지 해당하겠죠. 쉽게 말해 거의 정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좀 더 엄밀하게 좁은 의미로는 악, 당악, 향악에서 악, 대성악을 말합니다. 아까 언급한 보호자, 낙양중이 당악이고 대다수는 향악이고 순수 악의 비중은 매우 적습니다. 그리고 이 악은 우리가 국악기 중에서 흔히 아는 가야금, 대금, 장구 같은 악기가 아닌 아악기로 연주되죠. 그리고 뭐랄까요? 엄숙한데 무지무지 졸립고 단순한 음악입니다. 그냥 들으면 이게 무슨 음악이야? 조율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뭐랄까요? 평양냉면보다 더 밍밍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연주력이 떨어지거나 작곡이 꽝이어서가 아니라 못하는 것 같은데? 얘기라는 책에서 나오는 대악필이 대래필간, 즉 큰 음악은 쉽고 큰 예는 간단하다,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근데 단순이라고 하니까 좀 없어 보이는데 심플이라고 생각하면 느낌이 좀 다르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 이 음악이 매우 오래된 음악입니다. 누가 발명했다, 언제 발명했다라고 하긴 좀 애매하지만 일단 원산지는 Made in China이고 시기적으로 보면 고대시대부터 있던 음악입니다. 그것도 기원 전부터 말이죠. 최대 폭넓게 잡으면 은나라라고 알려진 상나라부터, 범위를 좁혀보면 주나라부터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시작 지점의 오차가 1000년 정도니 애매하긴 하지만 중국의 12율에 관한 이론이 출현하는 시기를 고려해보면 넉넉잡아 약 3000년 정도 되는 음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고대 원형을 유지하는 음악이라고도 합니다. 사실 이 점에 있어서는 글쎄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 이유는 뒤에서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큰 틀, 악기제도, 음악 방식에서는 유지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과거의 음악을 엿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음악은 중국 본토를 넘어서 한반도, 일본 열도, 인도 차이나 반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교 문화, 한자 문화, 동북아, 동아시아 지역에 퍼져나가죠. 일본에서는 가가쿠라고 하여 전해지는데 나중에는 일본 특유의 독자적인 발전을 합니다. 근데 들으면 졸립고 재미없는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좁은 의미로의 악, 협의의 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고려 예정 11년에 송나라에서 전해집니다. 아시다시피 고려는 왕건이 918년 나라를 건국하며 시작했는데 고려 예정은 태해, 정광, 경성목, 현덕, 정문, 순선헌, 숙예, 즉 16대 왕입니다. 우리가 조선을 유교 국가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 이전의 왕조 국가인 삼국시대 고려 왕조에서도 국가 단위에서 조상, 선왕을 위한 제사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례의 음악을 사용하긴 했죠. 다만 조금 부족한 것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때 송나라 황제 휘종이 대성악을 보내줍니다. 즉 악과 악을 연주할 수 있는 악기를 보내준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좀 고려해야 하는데요. 당시 중국 본토는 송나라였고 한반도에는 고려 왕조, 그리고 만리장성 이북, 즉 만주에는 요나라를 박살낸 여진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즉 힘의 균형이 흔들리는 시점이었죠. 그래서 송나라는 우군을 얻고자 외교적인 차원에서 이런 선물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송과 고려가 양쪽에서 금나라를 견제하면 금나라가 섣불리 송나라로 쳐들어오기 힘드니까요. 알다시피 이 즈음이 윤관 장군의 여진 정벌과 동북 구성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대성악을 건네주고 약 10년 후 송나라는 금나라에게 털리면서 정강의 변을 겪습니다. 수도인 개봉이 함락되고 송나라 황제였던 휘종과 흠종, 그리고 대다수 황족들이 몽땅 금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사건입니다. 한족들에게는 영가의 난, 토목의 변과 더불어 한족 왕조 3대 굴욕 사건이기도 합니다. 송나라가 어찌되었든 우리는 챙길 거를 잘 챙겼으니 다행이죠. 어찌 보면 대륙의 실수입니다. 그런데 1116년 사은사 겸 진봉사로 송나라를 다녀와서 대성악을 국내로 들여온 사람이 있습니다. 국악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분인데요. 이분은 고려 개국공신 왕류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차마 이름을 말할 수 없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때 고려군의 이분은 권지승선이라는 직책으로 윤관장군을 도와서 여진 정벌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고려 최고의 소드마스터 척춘경의 동지이기도 합니다. 쫓아가서 여진 쪽에 들어가서 국악사뿐 아니라 고려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인물인데 이 시기가 사극으로 만들면 정말 재밌을 시기인데 방송심의에 걸릴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1116년에 들어온 아악은 중국산입니다. 유서 깊은 메이드 인 차이나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 실정과 좀 다른 것도 있고 고려도 약 30년간 9차례 몽골의 침입을 겪으면서 수도도 강화도로 이전하고 혼란스러운 와중에 원모습을 잃어가다가 조선 세종 시기 박연이 이것을 복원합니다. 그런데 임진왜란, 병자호란이 터지고 대위기를 겪다가 조선이 망하고 해방 후 전쟁이 나면서 저세상으로 갈 뻔하다가 어찌어찌 이어져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원구, 사직, 문묘, 선농, 선잠에서 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조선이 망하면서 많은 것이 중단되었는데 문묘는 그래도 어찌어찌 이어지면서 악은 문묘 제례악 이런 이미지가 각인되어 버립니다. 뭐랄까요? MSG는 미원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많은 이론책에 악은 문묘제례악이 유일하다라는 구절이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문묘제례악은 악 중 문묘에서 사용하는 제례악이고 악은 문묘제례악보다 범위가 좀 더 큽니다. 사직, 원고에서 사용하는 악은 문묘에서 사용하는 제례악과는 약간 다른 것이 있거든요. 물론 이것을 다른 음악이라고 하기는 애매하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재밌는 것은 우리나라도 여러 혼란기를 거치면서 악을 비롯해서 제사 과정이 저세상으로 갈 뻔했는데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삼국시대, 5호16국시대, 여진과 몽골의 침입, 홍건적, 뭐 청나라 말기 혼란기와 군벌시대, 국공내전 이런 혼란과 내전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잘 남아있던 악이 그 유명한 문화대혁명 때 완전히 아작이 나와버립니다. 현대판 분석행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전통, 체육, 미술, 연극, 음악, 영화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완전히 절단이 나버립니다. 공자묘를 부수는 등 유무형 문화재가 이때 상당수 소실되었죠. 자금성도 부수려고 했으니까 말 다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한중수교 이후 우리나라에 와서 중국 사람들이 배워갈 정도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현재 한국이 중국보다 유교 관련 문화를 좀 더 잘 보존한 국가가 됐죠. 그러니 김정은이 핵을 쏘지 않는 이상 악은 더 이상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 새끼 맨날 미사일 쏴대고 지랄이야. 우리나라 전통음악, 특히 정악에서는 오음계 음악이 주를 이룹니다. 사용되는 음으로 보면 취타, 군악, 쇠천 이런 것은 황태 고임남, 평조해상 연밀락 도드리 이런 음악은 황태 중임남, 영산해상 천년만세 이런 것은 황태 중임무, 표정만방은 황엽 중임무. 그런데 악은 기본적으로 칠음계입니다. 황종공을 예로 들면 황종, 태주, 고선, 유빈, 이측, 남녀, 응종 이렇게 칠음이죠. 여기서 재밌는 점이 황종이 시작음이자 종지음이니 황종을 도라고 계산하면 도레미 파샵 솔라시 도 이런 개념입니다. 뭔가 장조와 유사한데 다르죠. 파가 아니라 파샵입니다. 억지로 비교하면 그리스 음계의 리디아 음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간혹 오성보로 표기해서 조표에 파의 샵을 붙여서 이층을 도 이렇게 기보를 하기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아무튼 이렇게 7개 음입니다. 그래도 파샵이 좀 껄끄러우는데 그 이유는 12율을 산출하는 원리에서 그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3분 소리법 순서를 보면 8율씩 이동을 하면서 새로운 율명을 산출합니다. 황대태협고중유임 8율이죠. 그래서 황종에서 임종, 임종에서 태주, 태주에서 남녀, 남녀에서 고선, 여기까지가 다섯 개입니다. 즉 황임태남고, 음고순으로 하면 황태고임남이죠. 이렇게 하면 오음계 궁상각치우 중
황종궁조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진행을 해보면 고선에서 응종, 응종에서 유빈 이렇게 7개가 됩니다. 황, 임, 태, 남, 고, 응, 유 이렇게 7음인데 이것을 음고순으로 하면 황, 태, 고, 유, 임, 남, 응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황종궁은 이 7개 음으로 음악을 구성을 하고 가장 최저음이 황종, 최고로 높은 음이 응종이 됩니다. 즉 한 옥타브 안에서 음악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7음계여서 7개 음으로만 연주를 하고 옥타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음김하면서 즉 반음씩 뭐 한음씩 조음김을 하면서 새로운 곡을 만들어냅니다. 악의 선율은 세종실록에는 12궁으로 되어 있으나 국조 오레이에서는 세종실록 제사 144곡 중 황종국 1의 12곡과 황종국 2의 3곡을 더해서 15개의 궁으로 변화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악15궁입니다. 그러면 황종국 1, 2의 차이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유사하면서 미묘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암기할 때 좀 힘듭니다. 그런데 종경이 앞에 있으면 종경 연주자가 종경을 치는 거를 보고 연주를 하면 됩니다. 컨닝 아니냐고요? 그것도 능력이죠. 그래서 이 황종궁 1에서 대려궁부터 응종궁까지 반음씩 올리는 식으로 조음김해서 황종궁부터 응종궁까지 12개 궁이 나오고 황종궁 2는 협종궁과 임종궁 2개만 조음김하여 3개의 궁이 새로 나옵니다. 참고로 이 세 개는 송신 혹은 송이라는 말을 앞에 붙여서 송신 황종궁, 송신 협정궁, 송신 임종궁이라고 하여 그냥 황종궁, 협정궁, 임종궁과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 황종궁 1에서 나온 12개의 궁, 황종궁 2에서 나온 3개의 궁의 선율의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고선궁까지는 뭔가 그러려니 한데 중려궁부터 선율에서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하였을 것입니다. 12율 사청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2율과 사청성이라는 의미인데 국악은 음역대에 따라 중성 그리고 옥타브 위로 올라갈수록 청성, 중청성 그리고 옥타브 아래로 내려가면 배성, 하배성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중청성 위로 올라가거나 하배성 아래로 내려간다. 일단 연주가 가능한 악기가 없습니다. 소금의 경우는 연주자가 재량에 따라서 중청음보다 한 옥타브 높은 황종이 나긴 하고 검은고의 경우 개방음 무연이 합의 임종보다 옥타브 낮은 임종인데 딱히 기보를 하려면 하는데 부르는 이름은 없어요. 일단 국악기가 음역이 좁습니다. 그러니 개량을 해서 확 갈아엎어야 돼. 아무튼 중성의 12율과 청성의 내음 즉 청황, 청대, 청태, 청협 이렇게 16개를 12율 사청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 굳이 사청성이냐? 오청성 하면 안 되냐? 나는 오가 좋은데. 이것은 설명하기 좀 복잡한데 간단히 말하자면 악은 음악적인 요소도 있지만 제사의 요소도 있어요.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응종궁이 궁일 때 궁상각주 뭐 이런 원리가 있는데 어쩌겠어요. 옛날 사람이 정한 건데 그냥 외우면 됩니다. 그런데 중려궁부터는 뭔가 문제가 생기죠. 청협종이 끝인데 청고선이 필요해요. 게다가 편경과 편정은 청협종까지만 연주가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하느냐? 바로 옥타브를 내려서 연주를 합니다. 이른바 고음불가죠. 그래서
성협정을 넘어서는 음을 연주하는 경우에는 옥타브를 낮춰서 연주합니다. 종경과 더불어 음역이 12율 4청성인 악기가 있는데 그것은 지, 적, 소, 생입니다. 그래서 이 악기들의 경우도 4청성이 오버되기 시작하면 옥타브를 낮춰서 연주하죠. 다만 지, 적의 경우에는 연주자의 기량에 따라서 청고선, 청중녀, 이 위음도 충분히 연주가 가능합니다. 전 되거든요. 그렇지만 그냥 낮춰서 연주를 합니다. 그리고 약훈 이런 관악기가 있는데 이런 악기는 음역이 4청성은커녕 12율만 가능한 악기입니다. 물론 저는 그 위음을 충분히 불 수 있습니다. 아니 왜 못해요? 하면 되지. 국악이란 책이 이상한 겁니다. 자기들이 못하니까 남들도 못하는 줄 알아. 아무튼 이 악기들은 음종을 넘어가는 음부터 옥타브를 낮춰서 연주를 합니다. 그래서 황종궁에서 각기 조음기만 하였다고 하지만 음역에 따라서 옥타브 아래로 전이되는 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선율의 느낌이 미묘하게 서로 다릅니다. 그러면 악에서 사용되는 악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악기가 사용되겠죠. 여기서 악기는 그나마 전공자에게 익숙한 편종, 편경을 제외하고는 흔히 보는 국악기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더 많은 악기가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현재는 악기 수가 좀 많이 축소가 되었죠. 그래도 종류는 매우 많습니다. 개별 악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악기란 무엇인가 시즌2를 참고하면 됩니다. 먼저 관악기를 살펴보면 훈, 지, 약, 적, 소, 생이 있습니다. 훈은 흙을 구워서 만들었는데 오카리나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해도 음색이 비슷해요. 물론 제가 개인기를 좀 잘하는 것도 있지만요. 지는 가로로 부는데 을치적이라고 단소 치구 부분을 잘라 붙였다고 생각하면 되고 관 끝에 십자공이 있는 것이 특색입니다. 약과 적은 길쭉해서 단소로 착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단소보다 좀 더 깁니다. 굵기는 비슷하긴 하지만요. 그래서 유의 깊게 살피지 않으면 구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공 개수가 좀 차이가 있는데 약은 적에 비해서 지공수가 좀 적기 때문에 디테일한 음들을 연주하기 좀 까다로워서 그냥 약을 다 빼버리고 적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관계자 아니면 잘 몰라요. 소는 일종의 팬파이프 같다고 생각하면 되고 생은 생황을 말합니다. 종류가 원래 다양했는데 요즘에는 전통 생황이라고 하는 17관 생황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현악기죠. 금가슬 두 종류가 있는데 부부 사이가 좋다는 것을 금슬이 좋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물론 요즘엔 갔다가 돌아오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아무튼 제사는 야외에서 많이 하는데 음향기기의 도움이 없으면 이 현악기 소리가 정말 잘 안 들려요. 그래서 그냥 손싱크를 해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타악기가 있습니다. 먼저 박이 있는데요. 박은 당악기이긴 하지만 악기 특성상 편성이 됩니다. 그 다음 종경이 있죠. 편종과 편경. 그리고 종한계, 경한계가 크고 아름다운 특종과 특경. 음악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축과 어. 고축삼성 및 박자를 잡아주는 절고와 진고. 헌가에서 박자를 잡아주는 부. 헌가에서 음악의 시작을 알리는 도. 도는 뇌도, 노도, 영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패키지는 뇌고, 노고, 영고가 있죠. 모든 악기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악기 이름이 한 글자인 경우가 은근히 있습니다. 훈지, 약적, 소생, 금슬, 축, 어, 부, 도. 그리고 이 악기라고 하긴 좀 애매하지만 휘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기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악기가 사용되지만 이것이 아무데나 막 놔두는 것이 아닙니다. 악기에 따라서 등가, 헌가 둘 다 편성되느냐, 어느 한쪽에만 편성되느냐, 그리고 음악에 따라서 어떤 악기가 편성되느냐,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사 음악은 단위의 등가, 그리고 단 아래 헌가 이렇게 나뉩니다. 간혹 헌가를 군가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편의상 헌가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등가나 헌가나 공통적으로 편성되는 악기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편성되는 악기는 관악기의 경우 훈, 지, 약, 적. 타악기는 박, 그리고 편종과 편경입니다. 다만 편종과 편경은 등가냐 헌가냐에 따라서 위치가 서로 크로스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리고 관악기 생, 현악기의 금과 슬, 타악기 특종과 특경, 절고는 등가에만 편성이 되고 반대로 타악기 진고와 부, 도와 고는 헌가에만 편성이 됩니다. 음악의 시작을 알리는 악장, 음악의 종지를 알리는 악지가 있는데 이 악기 구성으로 인하여
등가와 헌가는 각각 등가악작과 헌가악작 방식이 다르고 등가악지와 헌가악지 방식이 다릅니다. 한번 악보를 비교해 보시죠. 악작과 악지는 고축 3성, 격수 3알 이런 용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악기란 무엇인가의 축, 어, 절고, 진고 부분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악의 악작과 악지는 종묘절약의 악작과 악지와 미묘한 차이가 있으니 연주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진고 10톤과 대금 10차 같은 것은 악에는 없습니다. 물론 현재의 종묘제략에서도 도와 같은 악기가 없으므로 악과 시작점이 좀 다르기도 하지요. 음악과 더불어 무용이 편성되는 것이 제대악의 특징입니다. 이것을 일무라고 합니다. 줄지어서 춤을 춘다고 해서 일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누가 제사를 지내냐에 따라 일무원의 숫자가 달라집니다. 그냥 학교 정규 연주회 하듯이 인원수 되면 그냥 마구잡이로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격식, 의전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황제, 재우나 왕, 고위직, 선비 이렇게 급을 나눠서 황제는 8일무라고 해서 8 곱하기 8, 64명. 재우나 왕은 6일무, 6 곱하기 6에서 36명. 간혹 여기서 6 곱하기 8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6 곱하기 6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4일무에서 16명, 가장 밑에가 2일무, 4명이죠. 즉, 짝수 단위로 오르고 내립니다. 다만 공연을 할 때는 무대 규모나 악기 배치에 따라 일무 방식이 엄격하게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그냥 한 줄로 쭉 서서 2명 혹은 4명이 춤을 출 수도 있고 두 줄로 서서 4명, 8명, 16명 이렇게 춤을 출 수도 있죠. 그런데 황제가 8일무면 유엔 사무총장 아니면 천조국 황성폐하는 10일무? 거의 지구 정복자니까. 우주를 정복하면 12일무? 좋은데. 그리고 춤을 출 때는 맨손으로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양손에 뭔가 들고 춤을 춥니다. 춤은 문무와 무무로 나뉘는데 각각 문덕과 무공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문돌이는 문무, 쌈박질은 무무입니다. 초혼까지는 문무를 추고 아헌과 종혼에서는 무무를 춥니다. 문무를 출 때는 진헌관을 쓰고 약과 적을 들고 춤을 춥니다. 여기서 약과 적은 악기라기보다 음울입니다. 약은 그래도 악기같이 보이는데 적은 꽁대가리 음울이에요. 이거 혼동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무무를 출 때는 피변관을 쓰고 간척을 들고 춤을 춥니다. 간척이라고 하니까 어디 새만금 간척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방패와 도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슨 바이킹 같은 야만족이나 반지제왕에 나오는 난쟁이족이 들고 다니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쬐깐하게 만든 모형입니다. 설마 진짜 방패랑 도끼를 들고 어떻게 춤을 추겠습니까? 무거워요. 참고로 이것이 제사 과정의 음악과 무용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사 과정을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집내, 집밖, 집사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서 연주를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보는 여러분들도 언젠가 자기 자신이 집밖, 집사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알아서 나쁠 것은 없죠. 제사의 순서, 용어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영신, 전패, 진찬, 초원, 아헌, 종원, 철변두, 송신, 망묘순입니다. 그냥 신을 불러서 3차까지 술을 퍼마신 다음에 빠이빠이 하는 건데 그 와중에 음악을 딩가딩가 하는 것입니다. 무슨 지약, 무슨 내 이런 거창한 표현을 쓰는데 본질은 그거예요. 아니 뭐 제사를 잘 지낸다고 조상이 어떻게 해줬으면은 대한민국은 이미 지구를 정복하고도 남았습니다. 현실은 친척들끼리 모여가지고 꼰대질하고 쌈박질하다가 부부싸움하고 이혼의 성지 양재동으로 가는 것이죠.
이 제사 과정을 무대 공연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주자 입장에서 제사는 좀 지루할 수 있겠죠. 이게 내 조상도 아니고 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공연은 황종공 딱 하나만 하게 되면 3분도 안 걸립니다. 15공을 다 하면 1시간 정도로 매우 짧아지죠. 물론 제사가 2시간이라고 해서 2시간 내내 악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사 과정에서 음악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아닌 경우가 있어요. 음악을 하지 않을 때는 그냥 악사들은 쉽니다. 게다가 헌가 등가가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 연주하면 다른 한쪽은 그냥 쉽니다. 쉬면 뭐하냐고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됩니다. 몰래몰래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주식을 하거나 휴대폰이 빨간색이면 티가 안 나겠죠? 이외에 제사 과정에서는 독축이라고 해서 축문을 읽는 것이 있습니다. 초원 때 있는데요. 이때는 음악이 멈춥니다. 그리고 축문을 다 읽고 나서는 음악이 재개가 됩니다. 일반 공연 때는 이런 것이 없겠죠. 그리고 제사 과정이 만약 끝나지 않았다 그러면 음악이 끝났다 하더라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제사 과정이 끝난다 그러면 음악이 중간에서 그냥 끊어져 버립니다. 이런 것 또한 공연에서는 없겠죠. 즉 제사 과정에서 중심은 제사고 음악은 부차적인 것이고 공연에서는 음악이 중요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 도중 언제 음악이 필요할지 시작할지 마칠지 상황을 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면 감이 잡히는데 제사라는 것이 매일매일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 한번 하는 것이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각 제례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농제를 실시할 때 사용하는 음악입니다. 선농제는 선농단에서 실시를 하고 이곳의 위치는 동대문구 제기동으로 수도권 전철 1호선 제기동역에서 약 400m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곳이 골목길 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 외에는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사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농제는 중국 신화에 등장하는 농사의 신이라고 하는 염제 신농씨와 후직씨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에는 봄이 되면 임금이 직접 이곳에 참석을 해서 제사를 지내고 직접 소를 몰고 밭을 가는 의식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제사를 마치고 나서 술과 소뼈를 푹 고운 선농탕을 내려놓은 뒤 이것이 이름이 바뀌어서 설렁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딱히 이 근처에 설렁탕 맛집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설렁탕 맛집은 이남장. 선농단은 나름 국가 제례시설이었습니다. 농사에 관한 제사라고 하니까 사직대제와 유사한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제사의 급이 있어서 사직은 대제라는 말이 붙듯이 대사에 해당하는 것이고 선농은 그보다 급이 낮은 중사에 해당하였죠. 그리고 일제강점기 시기에 이것이 폐지되다 보니 아무래도 인지도는 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제사, 연주, 일무를 하기에 공간이 조금 협소합니다. 그래도 1970년대 후반 즈음부터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제사를 지내다가 요즘 들어서는 매년 고구, 양력으로 4월 20일경이죠. 동대문구 주최로 선농단 보존위원회에서 제례를 재현합니다. 근본 있는 지역 축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설렁탕 제작 과정 재현, 관람객에게 설렁탕 제공도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여의치 않겠지만 상황이 좀 나아지면 국밥러들은 한번 가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제사도 보고 국밥도 먹고 난 다음 시간이 되면 선농단 하부에 위치한 선농단 역사문화관도 한번 들려보길 바랍니다. 선농제례학에서 사용되는 악기는 다 똑같은데 이것이 인신제여서 노고와 노도가 사용됩니다. 악장은 등가면 편성이 되고 정의에 해당하는 신농, 배위에 해당하는 후직에 대한 악장이 따로 존재합니다. 영신에서는 경안지악, 전패에서는 수안지악, 진찬에서는 옹안지악, 초원에서는 수안지악, 공항에서는 서안지악, 그리고 아원과 종원에서는 수안지악, 철변도에서 옹안지악, 송신에서 경안지악을 연주합니다. 무슨 지악이라는 명칭이 좀 다르지 연주되는 음악은 문묘제락과 거의 흡사합니다. 선잠제에서 실시할 때 사용하는 음악입니다. 선잠제는 선농제와 패키지로 이해하면 편합니다. 왕이 선농단에서 제를 올릴 때 왕비는 선잠단에서 제를 올렸기 때문입니다. 선잠제는 선잠단에서 실시를 하고 이곳의 위치는 성북구 성북동에 있습니다. 성북로와 선잠로가 만나는 곳에 위치하고 딱히 도로명 주소는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도권 전철 4호선 한성대 입구역에서 한 1km 정도 걸어가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다 할 건물도 제대로 없어서 안내판이 없으면 그냥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선잠제는 중국 신화에 등장하는 비단과 양자매 신에 해당하는 설흥씨 누조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이 서릉시 누조가 누에고치에서 잠사를 뽑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선농이 의식주의 시기면 선잠은 의에 해당하는 것이죠. 선농단에서 임금이 직접 제사를 지내고 밭을 가는 것을 친경이라고 하면 선잠단에서 왕비가 제례를 지내고 백성들 앞에서 뽕을 따서 누에를 치는 시범을 보였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누에를 통해서 시를 뽑아내는 방을 한양도선 기준으로 동서남북에 두었다고 합니다. 이 영향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지명과 지역이 있는데 그것이 송파구 잠실, 서초구 잠원, 성북구 선잠단입니다. 선농단 선농제와 달리 선잠단 선잠내는 좀 묻히는 감이 있었는데 2010년대 후반부터 이곳을 복원공사를 하기 시작했고 바로 길 건너 성북 선잠박물관을 건립하면서 성북구에서도 나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고 뭐고 다 좋지만 한국인들은 먹는 거에 진심이어서 축제는 먹을 게 따라와야 하는데 선농단은 설렁탕을 주면 돼요. 그런데 선잠단은 누에고추를 준다. 뭐 호불호가 갈리지만 번데기가 영양가가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누에고치가 남자한테 정말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애들은 몰라도 됩니다. 뭐 누에고치가 너무 싫다 그러면 그 근처 맛집 나폴레옹 과자점을 가세요. 맛있습니다. 선잠제례학에서 사용되는 악기 특징은 다 똑같은데 이것이 인신제이기 때문에 노고와 노도가 사용되는 점만 좀 다릅니다. 그리고 악장은 등가에만 편성이 됩니다. 영신에서는 경안지악을 연주하고 점패에서는 수안지악, 초원에서 수안지악, 그리고 공항에서 서안지악, 아헌과 종원에서 수안지악, 철변도에서 옹안지악, 송신에서 경안지악을 연주합니다. 선농제례학이랑 비교해보면 무슨 지악의 명칭 그리고 연주되는 음악은 거의 똑같은데 진찬 과정에 음악이 없다는 점이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자 및 유교 성현들에 대한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는 음악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석전대제라고 합니다. 문면은 공자를 비롯해서 사성이라고 하는 증자, 안자, 맹자, 자사의 공문 10철, 송조 6현, 그리고 동국 18현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설총, 최치원, 조강조, 이의, 이황, 송실 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 붕당이 매우 극심할 때에는 누구를 넣고 빼고 다시 집어넣고 그 과정에서 큰 논란이 있기도 했었죠. 왜냐면 이 시대 기준으로 보면은 여기는 명예의 전당인 것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국립서울현충원 제일 좋은 곳에 묻히는 것과 마찬가지죠. 문묘는 지금의 성균관대학교 명륜동 캠퍼스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 문묘와 성균관은 보물과 사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도 수십 개의 향교가 있는데 그 중에 일부는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석전대제는 한국전쟁 때 대위기를 맞이했지만 그래도 잘 버텨서 1986년 국가무형문화재 85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사 과정의 음악인 문묘제략도 잘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구와 사직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중단되다 보니 석전대제가 유일하게 악을 사용하는 제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악은 문묘제량만 남아있다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론책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국립국악원에서 악보와 악일무보를 발간하며 악을 정비하였고 원구와 사직에서도 악을 사용하므로 악은 문묘제량만 남아있다라는 말은 이제 과거형이 되었습니다. 다만 문제가 석전대제 실시 시기입니다. 석전대제는 성균관에서 1년에 2번 음력 2월, 8월 첫 정일에 실시됩니다. 문제는 이날을 일반 달력에서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음력도 특별히 알람을 설정하지 않으면 기억하기 어려운데 갑을 병정의 그 정일입니다. 요즘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인력 달력에나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제사를 주관하는 석전대제 보존회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문묘제략에서 사용하는 악기는 다 똑같은데 이것이 인신제이기 때문에 노고와 노도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악장은 헌과 등과 모두 편성이 되고 그리고 초원에서 정위에 해당하는 공자와 사성에 대한 악장이 따로따로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진찬, 아헌, 종원은 가사가 같습니다. 영신에서는 응안지악, 전패에서는 명안지악, 진찬에서는 풍안지악, 초원에서는 성안지악, 공학에서 서안지악, 그리고 아헌, 종원이 성안지악, 철변두가 오안지악, 통신에서 응안지악을 연주합니다. 하늘의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는 음악입니다. 제사의 본단은 환구단이라고 합니다. 환구단은 둥글거나 팔각정 가까운 모습인데 천원지방이라고 하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라는 관념이 건물에 들어간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환구단은 원구단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글자가 둥글원, 돌환 두 가지 훈음이 있어서 생기는 혼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에서 유교가 전해지기 전인 고구려 부여 시기부터 동맹, 수신, 영고 등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고려 시대까지 이어온 환구단은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외부적으로는 명예 압박, 내부적으로는 성략자들의 상소로 폐지하게 됩니다. 단군을 기리거나 풍운, 뇌우 등으로 눈 가리고 아웅했지만 이 역시 오래 못 갔죠. 중국은 자기들이 황제의 나라이며 자국을 제외하면 오랑캐로 보는 중화사정으로 자신만이 환구단을 짓고 하늘에 제사를 지낸다고 보았지만 고종이 아감파천 이후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황제에 오르고 지금의 소공궁 지역에 환구단을 다시 짓고 이곳에서 황제로 즉위합니다. 그러나 1910년 한일합방 이후 대한제국은 없어져 버리니 환구단은 제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지금의 웨스팅 조선 호텔인 조선 철도 호텔이 신축되면서 영역이 축소되어 버립니다. 1945년 해방이 되고 우리나라는 재정 복고를 하지 않고 민주공화정을 택하면서 환구단 이런 국가시설은 필요 없게 됩니다. 그저 문화재로만 가치를 인정받아서 사적 157호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워낙 구석에 있어서 모르는 사람은 이것을 웨스팅 조선 호텔의 정원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문화재 복원 이런 사업으로 대동종약원에서 환구대제라는 명칭으로 매년 10월 12일에 이것을 실시하고 있는데, 다만 이게 시기적으로 주말이 아닐 수도 있고 장소가 드러난 곳이 아니어서 모르는 사람이 워낙 많습니다. 원구 제략에서 사용되는 악기의 특징은 이것이 천신제이기 때문에 뇌고, 뇌도가 사용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헌가와 등가 모두 악장이 있고 다른 제례악과 달리 악장 가사가 한개 음정마다 가사 한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두개 음마다 가사 한음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영신내는 중화지곡, 전패래는 숙화지곡, 진찬내에서는 응화지곡, 초원에서는 수화지곡, 아원에서는 예화지곡, 종원에서는 해화지곡, 철변도에서는 응화지곡, 송신에서는 안화지곡, 그리고 다른 제례악과 달리 망요에서 음악이 연주되는데 이때는 안화지곡을 연주합니다. 그리고 다른 제례악과 구분되는 것이 무슨 지악이 아니라 무슨 지곡이라고 부르는 것이 매우 독특합니다. 토지신과 곡식신에게 대한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는 음악입니다. 제사의 본단은 사직단이라고 하고 단이 두 개가 있는데 토지신 태사에게 해당하는 단과 곡식신 태직에게 해당하는 단이 각각 동쪽과 서쪽에 있습니다.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사극을 보면 종묘사직을 받들어 종묘사직이 위태롭다 이런 대사가 종종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사직이 바로 그 사직단입니다. 도읍을 건설할 때 좌묘우사라는 원칙이 있어서 왕이 경복궁에서 남쪽을 바라볼 때 좌측에 해당하는 것이 동쪽 종묘, 우측에 해당하는 것이 서쪽 사직입니다. 수도권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1번 출구로 나와서 한 300에서 400m 걸으면 나옵니다. 참고로 사직단은 서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 곳곳에 존재하여 각 지방에서도 제사를 지냈습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사라지고 그 중에 일부는 복원한 것도 있는데 지방 사직단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부산 동네 사직단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롯데자이언츠의 홈구장인 부산 사직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시대에 서울에 있는 사직단의 공원을 만든다며 재단 주변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버렸죠. 해방 이후에는 먹고 사는 경제 개발이 우선되다 보니 주변에 각종 시설물이 들어서서 옛 모습을 찾기가 어려워집니다. 거기다 사직 대제도 일본에 의해 1900년대 초반에 폐지되어 버립니다. 그래도 1980년대 올림픽 등으로 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대동종약원에 의해서 이것이 복원이 되었고 국가무형문화재 제111호로 지정이 되어서 매년 9월 네 번째 토요일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0년대 들어서 문화재청에서 사직단의 상징성과 역사성을 회복하기 위해 복원 정비 계획을 마련했고 발굴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아무튼 이때 사직 제례악을 사용합니다. 사직대제가 복원되고 사직제례악을 연주하면서 처음에는 종묘악을 사용하다가 악을 정비하면서 이제는 제대로 사직제례악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사직제례악에서 사용되는 악기의 특징은 다 똑같은데 이것이 지신제이기 때문에 영고와 영도가 사용됩니다. 악장은 등가에만 편성이 되고 초원에서 태사와 태직을 위한 악장이 따로 존재합니다. 영신에서는 순안지악, 전패에서는 수간지악, 진찰에서는 옹안지악, 초원에서 수안지악, 공학에서 서안지악, 아원에서 수안지악, 종원에서 수안지악, 철변도에서 옹안지악, 송신에서는 순안지악을 연주합니다. 사직대제는 종묘대제처럼 주말에 실시되고 사직단 자체가 오픈된 공간이고 어가행렬도 실시되어서 기회가 되면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악의 정의 및 역사, 음계와 악기, 일무, 제사와 공연에서의 특이사항, 그리고 악이 사용되는 각종 제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매우 유익한 각태요정 유튜브 채널, 그러면 여러분 할 일은 뭐다? 바로 구독을 하세요. 비구독자는 얼른 구독 버튼을 하고 주변에 널리 홍보를 하고 가계정을 많이 만들어서 구독을 누르세요. 그리고 좋아요를 누르세요. 싫어요를 누르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알림 설정. 그러면 안녕.